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겠지만은 이 꾹TV의 생일입니다. 아, 생일 축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를 저 혼자 할 거기 때문에 케이크는 이렇게 조그만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꿀맛! 야, 벌써 이제 이 꾹TV도 나이가 29살이네요. 여러분들은 많이 어리셔가지고 29살 하면은 와 진짜 나이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직 꾹TV는 젊습니다. 오. 자, 꾹꾹이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꾹이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아, 축하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해주신 거 맞죠? 이번 생일 때 생일 축하 메시지가 몇 개 안 왔어요. 괜찮아.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써주실 거니까. 눈에서 뭐가 흐르네. 아무튼 이렇게 또 생일이 또 찾아오니까 와 1년이 정말 금방 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요? 생일 선물 주신다고요? 아유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을 그렇게 주고 싶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일에는 항상 징크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징크스가 뭐냐면 이 꾹TV가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생일 파티를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그러면 뭔가 싸움이 일어나요. 저랑 싸우는 게 아니고 커플인 친구를 만났다. 그럼 그 커플이 싸운다던가 제가 만약에 무슨 음식점을 갔다. 그럼 그 음식점에서 싸움이 일어나던가 내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하면은 그런 징크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생일 때 생일 파티를 좀 안 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아무튼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꾹TV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고요. 오늘은 조금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내일 생일 파티 해야 되니까 영상 미리 찍어야 되고 오늘 찍어야 되고 오늘 편집해서 올려놔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같이 너무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아니 축하해 주실 거잖아요. 축하해 주실 거니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꾹TV 또 내년에도 또 생일 파티 이렇게 즐겁게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